예, 저희는 한국 공조 기술 개발이고요. 저희는 이제 항온항습기 주력 업체인데, 항온항습기는 이제 냉, 난방, 가습, 제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방과 제습 부분에서 일반적으로는 전기 히터를 사용해서 난방 제습을 하는데, 저희는 전기 히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 실외기 보시면은 빠져나가는 열들이 많은데, 그 폐열들을 다시 회수해서 난방과 제습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 히터를 사용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전력 절감이 많이 됩니다. 또한 가습 쪽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전극 공식 가습기라고 해서 전기로 물을 끓여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증기로 가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0도씨까지 끓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고 고장 요소가 잦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기화식 가습기를 사용해서 급수 라인을 연결을 해줘서 이제 물만 뿌려주면은 공기가 통과하면서 자연적으로 가습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기가 전혀 들지 않고, 또 전극 공식을 쓸 때는 난방 부하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냉방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입구 출구도 한 8도 정도의 냉각 효과가 있고 습도도 이 정도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어느 정도의 냉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고 해서 전기가 더 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